귤랑큐브 쇼. 화장을 좋아하는 떡구 그리기. 안녕하세요, 귤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화장 떡구를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캐릭터는 바로 떡이랍니다. 왜 하필 떡이냐고요? 덕후를 된 발음으로 불러보니 떡후가 되더라고요. 아, 떡을 이용해서 덕후들의 모습을 표현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화장을 좋아하는 덕후 코스메틱 떡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화장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주변에 화장품들을 많이 그려줍니다. 이게 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속눈썹을 길어지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마스카라도 그리고요. 응? 이건 뭘까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세럼이랑 얘는 눈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섀도우예요. 메이크업 브러쉬. 휴대폰 같이 생겼지만 얘도 아이섀도우랍니다. 색깔뿅. 어떡해. 몸을 너무 시커멓게 칠한 것 같아요. 이따가 색깔 좀 바꿔야겠다. 얘는 얼굴이 핑크색이니까 진달래 바람떡이라고 부를 거예요. 진달래 바람떡은 색조 화장을 좋아하나봐요. 색조 화장이 참 많죠. 꼼꼼하게요. 이렇게 색칠해줍니다. 집에 있는 엄마가 쓰는 달팽이 크림 같아요. 저는 치아 그냥. 이제 몸 색깔도 슬슬 바꿔줘야지. 오, 훨씬 나아요. 열심히 색조 화장을 색칠합니다. 알록달록하게. 색조 화장이 이렇게나 많다니. 바람떡이는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나 봐요. 입술을 빼먹을 뻔했어요. 이제 얼추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에 그리고 있는 이게 뭘까요?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건 펜 브러쉬라는 거래요. 얼굴에 화장이 과하게 됐을 때 털어내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으차, 이 정도가 좋겠네요. 명색이 코덕이니까 얼굴빛도 반짝반짝하게. 거의 완성해가고 있어요. 이제 그림자만 넣으면 끝! 아, 이쁘다. 바람떡이 이뻐졌네. 짜자잔! 완성!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재밌는 그림으로 또 만나요.